언어와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 연극인데요. 출연자들의 대부분이 이제 비전문 배우이고요. 그중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 혹은 여러 가지 언어를 다양하게 구사하는 사람들, 혹은 언어를 가지고 통역을 하거나 번역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만 쓰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직접 출연을 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공연입니다. 사실 미디어에서는 되게 많은 외국인을 만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이 무대 위에서 이한 공간 안에서 관객과 배우가 만나게 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한국 혹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낯설게 볼수 있지 않을까? 네, 이 공연은 그 외국인 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시는데요. 제가 섭외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봤지만 한국인이 무대에 출연하는 것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무대에 출연하는 것은 너무나 조건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여기에 출연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하는 것이 또이 공연의 하나의 의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자라는 컨셉을 가져와서 빈 의자가 항상 존재하게 공연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여기에 없는 다른 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원래 말할 때 집중을 잘 못해요. 지금은 노력하고 있는 건데, 아마 내버려두면 1시간 정도 제 얘기만 막 떠들 거예요. 멜리사 키페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제이름은 임사미입니다. 저는 한국말을 처음 배웠을 때 여섯 스님들한테만 배웠으니까 그 여섯 스님들의 억양이랑 말투를 저절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을 처음 했을 때 진짜 여자처럼 했었어요. Are you from China? No. Are you from Japan? No. Then are you from Taiwan? No. 한국에서 왔냐고는 절대로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때. 나는 그냥 외국인. 현지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중국 친구들이 저를 단골 한국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학교에 갔던 첫날 쉬가 너무 마려워가지고 선생님 손을 잡고 학교 화장실을 처음 가보게 되었는데 매운 불닭볶음면이 없는 삶이라면 차라리 그냥 죽음을 달라 이거 말씀이신 거죠? 네, 물었습니다. 나라에 안 촉촉한 촉구 치기 촉촉한 촉구 치기 되고 싶지. 어디 불편하신 거 아니시죠? 나라에 나라에 문제가 난안 촉촉한 촉구 아니 지금 치기니까 뭐 하고 계시냐고 촉촉한 촉구 살아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촉구 치기 촉촉한 촉구 치기 책이랑 대결을 거기 하고 안 촉촉한 촉구 치기 나라고 돌아갔다. 또 너무 사랑하고 거기서 찍이고 있는 분들 보고 참 감동받았어요. 저도 한국의 평화를 지키고 싶습니다. 똑똑은 우리 짠! 출석!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독도는 어느 도의 소속인가? 네, 네 1번. 1번 강원도. 아,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체립. 네, 체립실. 2번 경상북도. 정답입니다. 네. 2004년에 왔어요. 근데 그럼 처음에 한국 왔을 때뭐 힘든 거 없었어요? 싸울 때도 있는데, 아, 보현 씨가? 네. 제말안 듣고 자기 딸뼈만 부렸어요. 저는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배우가 되면 가슴 뿌듯할 것 같았고, 스스로가 자랑스러울 것 같았고, 또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나입니다. 내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내 진짜 모습은 이렇게 다양한데 왜 나는 항상 웃는 가면만 썼을까? 그렇게 저는 진짜로 존재하고 싶습니다. 나로서 서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금. 엔베어 샤브리나님 말이야. 大家好，我是郑广航。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dan salam sejahtera. Hello, my name is Melissa. Hello, nama saya Akman Hakim. Hello, my name is Terry. It's nice to meet you all.